지금 여러분 감자 채전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감자 채전은 좀 이렇게 두껍게 쓸었고요. 이번에는 좀 이렇게 얇게 쓸었습니다. 해보니까 이렇게 얇게 쓰는 게 이렇게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. 그래서 뭐 그 감자 채전 할 때 원래 뭐 전분을 넣기도 하고 뭐 밀가루를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기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조금 넣는 게 낫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감자 채전에 그냥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 넣고 부침가루가 있으면 부침가루 넣고 튀김가루가 있으면 튀김가루 조금 넣어요. 그래서 그 이렇게 쓸어 갖고서는 그냥 그 부침가루 조금 이렇게 넣고서 조물락조물락 해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이번에는 올리브유로 했더니 참 맛있네요, 여러분. 올리브유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. 이 감자가 올리브유하고 잘 맞네요. 아주 지금 보시면 잘 됐죠, 이렇게. 이거 하실 때는 이게 해보니까 중간 크기로 감자를 채 썰어갖고 두 개를 이렇게 그 두 개 정도로 하면은 이게 한 장이 나와요. 중간 크기로 채를 썰어서 두 개로 하시면 이렇게 채전이 나오니까 이렇게 썰으셔갖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더 번거로우니까 뭐 밀가루, 부침가루 아니면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. 조금 넣어갖고 전분가루 좀 넣으셔도 되고 조금 넣어갖고 조물락조물락 해서 이렇게 부치시는데 올리브유로 하니까 맛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불을 세게 땡기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약한 불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노리끼리하게 익을 정도가 되면 중간 불로 땡기시는 거예요. 강한 불로 하지 마세요. 센 불로 하면 탁하고 맛이 없습니다. 그래갖고 중간 불로 나중에는 이렇게 땡기셔갖고 하신 다음에 그 뒤집었을 때도 이게 지금 뒤집었잖아요. 이때도 약한 불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불로 하세요. 그렇게 하셔야지 센 불로 하면 탑니다. 보통은 여기에 케찹이나 뭐 이런 머스타드 소스 뿌려 먹잖아요. 먹어보니까 여러분 꿀도 맛있어요. 꿀을 여기다 뿌려서 한번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꿀을 넣어서 먹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그 올리브유로 하니까 소화가 바로 되네요, 여러분.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 부탁드려요.